네, 이어서 또 전문가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고 투자 전략, 아이디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배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선 오늘 주요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이슈는 미국 시장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50% 정도 하락이 나와갖고 다우는 조금 하락이 됐고 나스닥은 상승 도중에 좀 후반에 좀 많이 내려왔고요. 하지만 나스닥이나 S&P 500은 또 약간의 플러스로 시장이 끝난 관계로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스타트가 약간 좋게 나왔는데 지금 코스피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 국내 이슈는 지금 수소 관련해서 신규 상장했던 일진하이솔루스가 어저께 상한가를 하고 오늘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의 이제 변동성장이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보면은 HMM도 어제 또 극적 타결을 하면서 노사 밤샘 교섭 끝에 극적 타결했다는 소식도 있죠. 또 투자 전략과 함께 또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시장에는 지금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현재 카카오뱅크나 이번에 게임 신규 상장했던 이름을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편입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편입하는 부분에서는 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좋게 받아들여서 편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이론에서는 조금 고평가에 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고평가에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이슈로 인해서 쫓아가는 방식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일진 하이솔루스 또 상한가 진입을 했죠. 오늘장 관심주 어떤 거를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역시 저평가의 우량주고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느끼는 부분이 보여서 오늘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죠. HDC 현대 EP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화학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기존적으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미래 비전을 갖고 신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게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을 이제 생산 준비를 시제하고 MOU를 설립을 해서 신규 회사를 이번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비전도 있고 기존의 실적도 지금 굉장히 좋고 작년 대비 이 친구가 실적이 한 현재로서 1, 2분기 합쳐서 작년 실적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PBR도 자산 대비 약한44% 저평가에다가 유보율도 한 170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총은 1700억인데 현금 보유량이나 좀 재고 자산까지 합쳐서 한 2600억 정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 저평가의 우량주의 성장 모멘텀도 앞으로 미래 비전까지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산업 자회사 HDC 현대 EP를 갖고 왔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매수 포인트는 지금 약간 상승 중인데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면은 약 지금 5,600원인데 한 5,300원대에 조정이 약간 들어오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5,610원에서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뭐 투자 매력도라든지 다른 게 있을까요? 안정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는 2020년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지수 하락으로 이를 때
그 이후로 1980원대에서 지금 7,000원대까지 한번 올렸다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생각을 하면은 최고점은 과거에 2015년도에 12,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내려온 종목인데 그래서 하단에서 지금 누군가가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서 거기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매집을 저가에 매집을 한다는 뜻은 시장에서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소화를 다 고가에 있던 주식들을 하단에서 소화를 다 하고 그걸 올릴 준비가 됐다는 뜻으로 보여서 그런 매력을 갖고서 현대산업 현대 EP를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PBR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네요. 0.68로 네. 굉장히 낮은 네. 수준이고 배당 네. 수익률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재작 연 2019년보다 2020년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과 또 순이익이 또 높은 네. 네. 지금 HDC 현대 EP에 대해서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오늘 투자 전략은요,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겸사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갖고요. 주식시장의 10년 주기설은 아시죠? 네. 네, 10년에서 한 12년 사이에는 항상 폭락장이 한 번씩 온다는 그 주기설은 시장에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별도로 대선이 다가올 때면은 그 주기설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러면 대선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시면 항상 주가는 상승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승하는 흐름이 있죠. 그죠. 항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제 기억력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IMF 때죠. 98년도 이후로 23년 동안 대통령이 약 5번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주가는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네. 전부 다 대통령이 바뀐 이후로 주가가 상승 안 했던 대통령은 단 한 대통령도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가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새로운 신규 대통령이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가 되기 한 몇 개월 전에는 주가가 어떤 변동성이 있었을까요? 한번 반문하고 싶은데 아나운서님 그 내용은 잘 아시나요? 글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보편적으로요. 체크를 제가 차트상으로 화면상으로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98년도에 IMF 때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주가는 하락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때 대통령이 되셨어요. IMF 때 체크를 해드릴게요. 98년 2월 달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주가가 98년 지금 코스피가 나오는데 주봉으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98년 요 정도 부분에서 대통령이 되실 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IMF를 이어서 받으면서 하락장에서 대통령이 되셨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가 주봉에서 좀 크게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대권을 이어받을 때가 조정을 이렇게 위에서 하락으로 조정을 한 번씩 받을 때 대통령이 됐거든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 넘을 때 역시 조정을 받을 때 상단에서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상단에서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서 2013년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도 이 상단에서 2013년도에 바톤 터치를 했거든요. 항상 대선이 가까울 때는 항상
시장이 조정을 보였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의 불안감을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갖는 이유는 이 통계학적으로 대선이 다가올 때는 항상 조정 구간이 들어왔다.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또 지금 시장이 또 높게 상승을 했고 2020년 3월 이후로 수직적으로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11선이 직진을 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또 이제 보조 지표에서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안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 그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약간의 불안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유니마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시장에서는 뭐 4,100포인트까지도 얘기하고 뭐 3,800포인트도 얘기하는데 뭐 얼마 전에는 또 박스권 얘기하다가 자꾸 말이 시장에서 변동을 주는데 저는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성은 변동성에 약간의 불안한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시고 만약에 이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장이 나쁘더라도 주식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현금 확보를 그래도 조금 더 하시고 꼭 주식을 내가 꼭 사야 된다 생각할 때는 정말 저평가의 우량주 정말 하단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많이 한 주식 이런 주식을 안전한 포지션으로 매수를 하시면은 그나마 지수 조정에서 큰 하락 없이 이제 대선이 이제 날짜가 한 7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대선 주자가 또 나오시면은 그 내년 3월 이후부터는 또 상승력이 굉장히 크니까 조정장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조정은 이번에 들어오긴 들어온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큰 조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마음에 불안을 너무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은 갖고 조정을 그냥 살짝의 조정이 올 거라는 그런 예상만 갖고 편안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